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워봤던 변수를 좀더 활용해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논리적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더 사용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사각형 패턴으로 두론을 도는 방법을 코딩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코딩을 짤 수도 있었고요. 또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전진이라는 변수, 반복이라는 변수,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그 전진값이라든지 반복 횟수를 입력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을, 다각형 도형을 그리는 거를 변수를 사용을 해서 또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각형이나 육각형 또는 팔각형 같은 경우에 도형의 이네 각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수학적 공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공식을 보면은 m-2 곱하기 180 그리고 n으로 나누게 되면은 각각의 도형의 우리 네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오각형인 경우에는 이 n에 5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5 빼기는 3, 3 곱하기 180은 540입니다. 그걸 다시 5로 나누게 되면은 이한 내각의 각도는 108도라고 구해준 거죠. 자, 이렇게 수학적 공식을 알게 되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지만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선의 개수라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5를 입력하게 되면은 오각형을 그리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만일 6을 입력하게 되면은 육각형의 도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는 여기에 8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팔각형의 도형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존의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각형을 만들 거다. 그러면은 다이 각도 내, 이 각도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72도여야 오각형을 그리고 60도야 육각형, 그리고 45도를 넣어야 팔각형의 도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리피트, 우리 숫자를 바꿔줘야 되고 이 각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으로 변수를 통해서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코딩을 짜놓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도형의 개수인 이 선의 개수만 이 부분만 바꿔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오각형이라든지 팔각형이라든지 또는 좀더 많은 뭐 식각형, 12각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형을 내가 패턴으로 비행할 수 있게 코딩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선의 개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몇 각형의 도형을 그릴 것이냐, 오각형이냐, 육각형이냐, 팔각형이냐에 따라서 그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길이는 뭐 얼만큼 전진할 것이냐, 도형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도형을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각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n-2 곱하기 180 나누기 n은 우리가 그 도형의 내각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래서 선의 개수, 이게 우리가 원하는 n이기 때문에 선의 개수를 대신 넣어줬고요. 거기에 1을 빼고 180을 곱하고 다시 선의 개수로 나누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론이 코딩대로 도형을 그리면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80 마이너스 내각을 하게 되면은 외곽의 각도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냐? 우리가 오각형을 그릴 거면은 5번 반복해야 되므로 선의 개수만큼 리피트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진하는 길이는 길이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 회전하는 그 각도는 외곽을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별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저희가 문제를 내주게 되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오각형이죠. 안에 있는 도형은 오각형입니다. 그러면 오각형이기 때문에 이한 내각은 108도라는 각도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108도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180도잖아요. 180도에서 108도를 빼면은 72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을 보면은 이쪽과 이쪽이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각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내각을 알게 됐으니까 반대쪽 내각도 알게 되고 삼각형 전체 내각은 180도이기 때문에 72도, 72도 총 180도 빼기 144도 하면은 나머지 이 각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 이 공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참고를 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코딩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직접 이 오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나요? 한번 직접 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 50cm로 하고요. 보면은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선의 개수는 총 얘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움직일 거기 때문에 선의 개수는 5라고 났고요. 길이는 위에 본 것처럼 저는 50cm로 했습니다. 자, 그럼 공식은 선의 개수 마이너스 2 곱하기 180 나누기 선의 개수. 그리고 외곽은 이 180에서 공식을 빼고 다시 2를 곱한 만큼 하게 되면은 요 각도가 이 외곽의 각도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쪽의 각도를 구하는 식으로 공식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요. 길이만큼 전진을 하고 이 외곽은 이 내각을 구한 이 각도랑 똑같기 때문에 각을 구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날아가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마름모를 그리도록 저희가 한번 코딩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도형이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코딩을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한 변의 길이는 60cm로 했고요. 그리고 선의 개수는 저는 3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우리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반복되는 건 아니죠. 우리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도형을 그리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if, else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선의 개수는 3이라고 했어요. 저는 삼각형을 총 두 번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짰고요. 길이는 이번에는 60cm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하는 우리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삼각형 내각 구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0이라고 해가지고 짝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바뀌어지면서 홀수가 되면은 이제 밑으로 가면서 삼각형을 그리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총 두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만일 이 한 바퀴 이 값이 2분 짝수이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한 거죠. 그래서 포워드는 길이만큼 가되 요 라이트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그리면서 갈 수 있게 해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 요거의 명령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명령이 끝나게 되면은 이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처음엔 0이었는데 1이 더해짐으로 1로 변해서 이제 두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끝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만일 한 바퀴가 2분일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바퀴가 밑에서 1이 더해졌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아랫부분으로 가게 되면서 이 부분 포워드만큼 가면서 이번에는 레프트 왼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는 한번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고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라는 개념이 처음에 접하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조건을 넣는다든지 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논리가 좀 맞다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그 좌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